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라즈베리 파이 4가 8기가 램을 가지고서 새로 출시됐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라즈베리 파이 4가 있고요. 8기가바이트 라즈베리 파이 4 세일 나우. 75달러에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현재 국내 가격으로 하면은 약 한 1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라즈베리 파이 4 8기가 제품, 기존에 1기가, 2기가, 4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라즈베리 파이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기가 제품이 새로 나온 거고요. LPDDR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보드랑 호환이 돼서 8기가 제품까지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쭉 내려가면은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더 쭉 내려가면은 이것저것 바뀐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는데 기존에 있던 이제 파워 문제도 다 수정이 된 것 같고요. 문제가 있는데 기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라즈비안 같은 경우에는 32비트였는데 8기가를 사용하게 되면 CPU 프로세스 하나당 이제 3기가가 최대라서, 지금 듀얼코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듀얼코어 코어거든요. 그러면 6기가바이트 밖에 램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OS가 64비트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라즈비안은 공식적으로 64비트를 지원하지를 않고 있고요. 우분투 같은 거나 이제 젠2에서 64비트 지원이 되는데 그쪽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즈비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64비트 베타 버전이 있거든요. 포스트를 눌러보면은 라즈베리 파이 OS, 기존에 라즈비안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라즈베리 파이 OS로 바뀌었고 64비트 베타 테스트 버전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러가지 버그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차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에는 8GB 쓰시는 분들이 바로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다운로드를 가시면은 지금 라즈비안 이라고 원래 있었던 부분에 라즈베리 파이 OS 프리비어스 콜드 라즈비안이라고 돼있죠. 클릭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라즈비안들이 다 32비트 라즈베리 파이 OS로 바뀌고, 이름이 라즈베리 파이 4 8기가 같은 경우에는 64비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쭉 내려보면은 우분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4비트 32비트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돼있거든요. 라즈베리 파이 4의 8기가를 사용하시려면은 다운로드 64비트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해서 이제 8기가면 사실 우분투를 써도 그렇게 막 느리다고 생각이 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출시된 20.04 LTS 버전으로 해서 64비트를 다운받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2025년까지 서포트가 되고요. 기존에 8기가바이트를 쓰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레트로파이 같은 경우에 8기가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호통될 수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고사양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살짝 기대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